밤을 또 이렇게 오늘 가져왔어요. 일부러 밤을 줍는 게 아니고요. 일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주워 오는 거예요. 산밤은 아니고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워왔네요. 저는 이거를, 이거는 산밤은 아주 자라요. 산밤은 아주 요거보다 더 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밤이 굵어요. 아주 알밤이 굵은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도 조금 이렇게 놔두면은 속에서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밤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씻어가지고 끓는 물에 데칩니다. 먼저 주워온 것도 가만 놔두니까 속에서 벌레가 먹어서 저는 씻어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건조하고 있어요. 이걸 다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씻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칩니다. 데쳐가지고 그래서 말릴 거예요. 냉장고에 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산밤은 아닌데요. 산밤은 아주 자라요. 근데 다 벌레가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놔두면은 벌레가 속에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씻어서 뜨거운 물에 데쳤어요. 그리고 그러면 벌레도 죽고 이게 또 더 잘 말라요. 이거는 오늘 주워온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 먼저 한 거예요. 또 이것도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이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색깔이 조금 이렇게 허옇게 바랬지요. 이렇게 진한 게 아니라 한번 데쳐가지고 말렸더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랬어요. 이거는 먼저 주워온 거고 이거는 오늘 이거 한번 주워온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서 나중에 구워 먹기도 하고 밥할 때 누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요. 내일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는 먼저 있던 밤이고 두 번 에어프라이기에 굽고 한 번 쪄서 가루를 만들었고요. 또 밤을 또 까서 설탕에 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고요. 이거는 오늘 가져온 밤이고요.